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예,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애쉬콘요. 엑시콘이고요. 멕시코랑 비중이요? 저 25%에 18,200원. 18,600원. 그렇군요. 예. 오늘 사신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몇번 해가지고 물 탔습니다. 네.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뭐 추가 매수를 할 만큼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기업의 이제 실적을 딱 보게 되면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잘 벌다가 이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. 돈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. 이 회사가. 그래서 어찌됐든 예.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적자가 나는 이유는 역시나 반도체 테스트 장비라든가 반도체 장비, 뭐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업 뭐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감산이라는 걸 했잖아요. 그죠? 작년, 재작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감산이라는 걸 해버려가지고 생산량을 줄여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스트 장비가 덜 팔리겠죠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지금은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좀덜 나온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은 이제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.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막잘 가고 엔비디아가 잘 가다 보니까 AI 반도체 시장이 막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이 반도체 관련주라면 막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그래요. 그중에 한 분이 시청자님인 거고요. 이해가 되세요? 아, 예. 반도체라면은 근데 우리가 불나방처럼 들어가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또는 반도체 시장이 진짜 좋아진 건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아니라 야 반도체다 하는 막 달려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시청자님도 저 고가에서부터 다 사서 들어가가지고 물려 있는 케이스가 돼버린 것도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반도체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. 유명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환호성 지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그냥 외면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. 조금 더 가고 조금 덜 가고 이런 건 무시하고 그냥 뭐 자기들끼리 놀아라 그러라 하고 나는 아니다 하고 나는 다른 걸 발굴하고 가가지고 남들이 열광할 만한 종목을 미리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게 투자거든요. 근데 예.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더라는 거죠. 이제 시청자님도 딱 그런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만약에 이제 돈을 벌고 싶으시거나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싶다면 이제 이런 매매는 안 하셔야 됩니다. 앞으로는요. 그래서 그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이제 한때 급등이 나왔다가 거품이 막 생겨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SK하이닉스 말고는 사실 다른 기업들이 막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도 테마 자체가 아직까지 반도체 테마가 완전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온다거나 주가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막 잠깐 올라오다가 빠지잖아요. 그죠? 예.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파는 거 아니고서는 이거 고통 많이 받을 겁니다.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아마 뭐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반등이 또 나와줄 겁니다. 그럼 반등 나올 때 저는 만약에 세게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2만 원대에서 2만 1000원대 팔아내면 되겠지만 약하면 본전이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저는 이 잘못된 투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지 않을까. 그래서 이걸 잘 팔아내가지고 올라갈 만한 테마를 좀 잡아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래서 예, 저는 고맙습니다. 엑시콘 이거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. 만에 하나 이게 조금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5,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차피 거품 빠지는 과정 속에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거기서도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등 나오면은 그냥 본전 정도에서는 비중을 그냥 일단 절반 정도는 반드시 줄인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유상증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? 유상증자는 보통 요즘 기업들이 이제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거나 했을 때,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유상증자 많이 하는데,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한다 했을 때 주가 빠졌다가 뒤에 다시 조금 올라와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이용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. 예. 네, 고맙습니다.